일타양 함경도 회령에서 부방생활을 하게 된 박계수. 회령은 40년 후 그의 아들 박치문이 부방생활을 한 곳이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두 부자가 같은 지역에서 부방생활을 하며 똑같이 일기를 남기게 된 것인데, 그들 일기 속에 나타난 변방의 병영 생활은 어떠했을까? 그럼 부북일기 속의 생생히 전하는 400여 년 전 변방의 훈련소에 우리도 입소를 해보자. 첨사 나리, 너무하십니다. 어허! 뭐가 너무하다는 겐가? 군관이 훈련에 불참하는 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리고 자넨 요즘 너무 군기가 빠져있어. 어서 곤장을 치도록 하라! 박계숙이 훈련을 무단으로 빠졌다고 곤장을 맞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군기가 빠지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모양이다. 그럼 군관들은 주로 어떤 훈련을 했을까? 먼저 병영 단위의 훈련으로 습진이라는 일종의 전술 훈련이 있었는데, 박계숙의 일기인 2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박계숙이 곤장을 맞은 이유가 바로 이 습진에 무단으로 빠졌기 때문인데, 그만큼 습진은 군관들에게 중요한 훈련이었다. 참으로 대단들하구나. 십순을 쏘아 다 맞추다니. 아, 이거 재미없다. 재미없어. 쏘는 쪽쪽 다 맞추니 구경한 사람 무슨 재미있을까 해. 그렇긴 합니다. 그려. 지금부터는 관역 한가운데 맞춘 것만 인정합시다. 호. 어떤가? 괜찮겠는가? 예! 예! 좋아. 그럼 이제부터 정중앙의 광곡을 맞춘 것만 인정하고 다시 십순을 쏘겠네. 행운을 비네. 활쏘기는 무인의 무예를 가늠하는 수단이요, 체력과 친목을 다지는 수단으로서 병영 생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이었다. 군관들은 거의 매일 활쏘기를 했으며 크고 작은 활쏘기 시합도 자주 열렸다. 다 신발 모두 명중시킨 가운데 광곡에 명중된 것이 박치문 46발, 허종도 44발, 박치문 군관이 이겼습니다. 이처럼 박치문은 뛰어난 명사수였고 아버지 박계숙 또한 마찬가지였다. 군관들의 활솜씨는 군사력 차원에서 중요했기에 상관들은 명사수에게 두둑한 상을 주어 격려하는 게 상례였다. 그럼 박치문이 어떤 상품들을 받았는지 살펴보자. 당시 상물은 백미, 콩, 보리 등 곡물류가 많았으며 목화나 배도 자주 주어졌던 품목이었다. 상물은 첩지라는 종이에 써서 주면 관창으로 가서 현물로 교환하는 시기였는데, 취문은 이처럼 상물을 많이 받아 군생활하며 돈 버는 격이었다. 반대로 꼴찌를 한 사람에게는 벌칙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왜 저 친구 저럴 줄 알았어. 저번에도 지더니 다음에 해도 또 내가 이길 거야. 자, 잠시만. 자, 어서 옷이 어땠까? 자기 편을 지게 했으면 보상을 해야 할 건 아닌가? 이것 좀 보게. 꼴찌인 주제 행동이 이렇게 느려터져서야 되겠어? 이 친구 이거 창피해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얼른 안 나오면 잡으러 간다. 에이, 갑자기 나간다, 나가. 에이, 자, 잠시만. 어서 공성에 절을 올리고 춤을 춰야지. 뭐 하는 거야?
아니지 아니지. 저 사람이 꼴찌란 것은 한편 네 책임이 아니더냐. 쥐는 어찌 모셨기에 이 지경을 만들어. 아마음 그 말이 맞지. 군이 나가서 광질춤 춰야지. 이렇게 광대놀이를 하여 희롱을 당하기 일쑤였고 때론 곤장이 가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꼴찌라도 50발 중 40발 이상을 명중시킬 만큼 우리 군관들의 활솜씨는 전반적으로 뛰어났던 것으로 나타난다. 회령은 국경지대라 수시로 순찰이 있었는데 이 분석표를 보면 서울에서 내려와 점검한 경우도 있고 병마 절도사에 의한 정기 및 불시 순찰 등 순찰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순찰은 동절기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적이 도강하여 침입하기 용이한 때가 강물이 얼어붙는 동절기였기 때문이다. 그럼 훈련과 검열 등을 제외한 군관들의 주 업무는 무엇이었을까? 네, 자네한테 중요한 임무를 하나 더 맡기려고 하네만. 예, 말씀하십시오. 조총 400정을 만들어야겠으니 그 일에 총 책임을 맡아주게. 예? 아니, 그런 막중한 일을. 네, 자네를 믿네. 박지문은 평소 북병사의 깊은 신임을 얻은 결과 조총 제조의 총책을 맡고 3개월에 걸쳐 조총 288정을 제조하였다. 또 기와 만드는 일에 책임자를 맡는 등 정식 직책으론 병방이나 공방의 일 등을 맡아 수행했으며 일회적 업무로는 개시대 치안 담당, 과거 시험장의 경비 책임, 참호 수리 시 감독관 등 실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결국 군관들은 특정한 업무가 있었다기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각종 임무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당시 회령 같은 변방 지역에서 복무하던 군관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는데. 저 이보. 왜 그러시오? 청사께서 회령으로 오고 계시다는데 맞으러 나가야지 아야겠소. 아, 그야 그대들이 해야 하는 일 아니오? 같은 군관이 처지끼리에 고거이 어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임에? 같은 군관이라니 우리는 엄연히 무과에 급제한 자들이외다. 면포 내고 군관된 주제에 뭐라고요? 그렇다. 그들은 같은 군관이었지만 성격이 달랐다. 하나는 박대숙과 같이 무과 급제 후 부방울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복무하는 출신 군관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지역 출신인 토착 군관이었는데 대개가 군역을 피하기 위해 면포를 내고 지원한 양인 출신이었다. 때문에 이들의 위상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토착 군관들은 첨사가 들고 날 때 오리까지 나가서 맞이하고 배웅하였으나 나같이 남쪽에서 온 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다. 아들 박치문의 일기도 보자. 회령 부사를 모시고 문두성에 돌아올 때 토착과 기생들이 말을 타고 숲을 사이로 돌아다녔다. 아이고 참 예쁘구나. 아이고 왜 그러게. 이를 보아 출신 군관들 스스로도 토착 군관들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양반으로서의 채무를 지키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때론 이런 미묘한 갈등의 골이 터지기도 했다. 당시 회령의 토착 군관들은 청나라 상인들과 사무역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젊은 출신 군관들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었다. 거 군관 체면은 다 깎아먹고 있구만. 체면이 뭐여 깎아먹게. 오랑캐 족속들한테 그 무슨 꼴이여. 오랑캐라니요. 이제 엄연한 대국의 민족 아임매. 비구라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만. 무엇이라 뭐라. 이 일을 계기로 토착 군관은 박치문을 추방시키려 시도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회령 부사는
쥐문의 말이 옳다. 너는 무고한 쥐문을 내쫓으려 했으니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처럼 부사 등 상급자들은 같은 양반 출신이란 동질감으로 출신 군관들 쪽을 두둔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출신 군관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네, 자네의 그 솜씨를 익히 알고 있네. 과찬이시옵니다. 그래서 말인데 부탁 하나 들어줬으면 하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끼던 사람이 있는데 그자의 과거 답안지를 좀 작성해주게. 예? 과거가 얼마나 남았지? 앞으로 여드레 후일세. 여드레 동안은 꼼짝없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보다 결과가 더 걱정일세. 특별 명령인데 제대로 봐야 할 게 아닌가. 자는 누구 대신인가? 경흥사는 김현일이라는 자인데 병사님께서 아끼는 양반이라네. 그럼 공부 좀 열심히 해둘 일이지. 엄한 사람 고생만 시키는구만. 누가 아니라 나. 여기까지 와서 또 과거를 보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고. 대신 그동안 다른 일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을유년 8월 11일 과거에서 대리로 시를 지어 제출한 바 김현희를 6등으로 합격시켰다. 박지문은 또 경성 별감인 최계망의 아들을 위해서도 시를 대신 지어주었다. 이 같은 기록들로 미뤄볼 때 출신 군관들이 간혹 상관의 명령으로 과거 부정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창을 똑바로 들고. 어? 이보게, 세상에 이런 병고가 있나?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나? 글쎄, 제기문이 끝내 회복지 못하고 방금 눈을 감았다네. 김인가? 이보게. 변방 지역의 군생활은 그만큼 위험도 따르는 것이었다. 병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았고 더러 복무 중 사망하는 군관들도 있었는데. 최기문이 별세했다. 한때 동고동락하던 사람이 부방길에 죽음을 맞으니 너무 슬퍼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다. 머나먼 타양 땅의 부방 생활은 이렇게 또 하루 해가 저물어간다. 예, 참 정말 생각만큼 고되고 험하고 참 어려운 그런 부방 생활이군요. 400여 년 전인데도 지금의 군대와 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지금도요 군대에서는 그 사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옛날에도 활쏘를 제일 많이 했네요. 우리 훈련소에서 말이죠. 20발을 쏘았거든요. 우리 해군은 20발을 다 맞추면 휴가를 보내주는데 특별히. 제가 갔다 왔죠. 예전에도 활을 저렇게 잘 쏘면 정말 상도 있고, 예,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상 내용이 다르죠. 쌀이라든지 예. 곡식으로 많이 주고요. 예. 참, 그 당시는 뭐 먹는 게 가장 귀했을 때니까 그렇네요. 근데 이제 토착 군관들하고 갈등이 아까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 저희가 눈여겨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신 성분이 다른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예. 예, 사실 그게 이제 출신 성분 차이이기도 하겠죠. 이쪽에서는 예. 이제 과거 시험을 일종의 합격한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이제 깔려 있는 거고요. 그 지역 이 군관들은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서 뽑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 일반 양인들 중에서 이제 대개 면포를 내거나 일부 이제 무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서 그 지역에서 계속 붙박이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갈등 구조를 가둘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렇겠죠. 지역이 예. 평안도나 함경도 지역은 사실 이제 전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어느 정도로 심하게 관리를 했냐면요. 사실 그 지역으로 유배를 보낼 때 보통 전가사변이라고 해서 이제 한 가족을 전체를 다 보내게 되는데 예. 거기서 빠지려고 딸을 갖다 결혼시키고 그 가는 집안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에도 심지어 그 딸, 결혼한 딸까지도 보내야 할 정도로 국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럴 정도로 거기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과 이제 이쪽에 나간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부방 생활이 무척 고생스러워 보입니다. 뭐 군기 잡다고 해서 뭐 장도 맞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고생을 하고 심지어 아까 보니까 이렇게 병에 걸려서 또 죽기도 예. 하고 그랬는데 부방 생활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돌아가면은 좀 혜택이 있나요? 당연히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나요? 그렇죠. 혜택이 예.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누구나 다 그렇듯이 이제 전투 경험이나 전방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게 기록에는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아직 저기 간 사람들은 무직자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직을 갖다 받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자체가 경력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기에 가서 이제 마치고 나가게 되면 이제 관직을 습득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데 그 근무 기록 자체가 남기 때문에 훨씬 더 우선적으로 이제 뽑게 되고요. 나중에 저기에 가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위에 그 상급 지휘관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맺게 되면 사실 평생 가는 관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상급 지휘관의 추천에 의해서 관직을 얻기도 훨씬 더 쉬워지고 그 사람이 평생 이제 관계를 잘 맺으면 끝까지 데려가거든요. 네. 그렇겠죠. 마치 이제 요즘 뭐 유성룡과 이순신 관계처럼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그 끌어가듯이 그런 네. 관계로 움직이는 인맥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세를 하려면 저기를 가야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뭐 주요 그 장교가 되려면 전방이 네. 갔다 와야 된다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변방에 가서 저렇게 고생을 해야지만이 역시 비슷한 거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 보면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직이 없이 가는 겁니까? 예, 연수 과정처럼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갔다 오면 이제 좋은 관직을 받을 수 있다. 예. 갔다 오면 또 할 얘기도 많을 것 같아요. 전방에 그렇죠. 갔다 오신 분들이 또 할 얘기가 많잖아요. 뭐, 여진족이 이렇게 생겼다는 둥. 예.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예. 자, 조금 전까지 그 병영 생활 고생스러운 면을 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예. 그 병영에서 있었던 그 좀 사적인 생활들. 아까 보니까 좀 뭐 기생들도 보이고 그러던데. 예. 뭐 요즘 군처럼 외박도 하고 외출도 있고 있었겠죠. 휴가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아니 그 기사 부대 안에 기생들하고 같이 살았는지 어쨌는지. 관심이 가는 분야입니다. 예. 자, 이 부부교육을 통해서 나타난 네. 병영에서의 그 사생활을 좀 이번에 조명해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부북 일기를 보면 인조 22년 12월 11일 은시 15일 금춘 16일 옥춘하 22일 향환 26일 옥매향 30일 태향 이게 다 무슨 이름들일까? 옥순이라옵니다. 그래, 참 곱구나. 그 이름들의 정체는 바로 박치문이 부방을 위해 회령으로 이동하던 중 동침한 여인들의 이름이다. 굳이 감출 만한 일이 아니라고 여겼을 수도 있지만 그 거침없음이 놀라울 따름이다. 박치문은 일기에 여인들의 이름과 인적 사항까지 일일이 기록으로 남겼다. 부북일기에는 이처럼 사적이고 내밀한 기록들까지도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병영 밖에서의 생활 모습은 어땠는지 엿보기로 하자. 앞으로 노고가 많겠네. 저희 아버님도 하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부방에 임하겠습니다. 들어오너라. 소녀 의향이라옵니다. 이 아이가 자네 방직을 맡을 아이네. 어떤가? 마음에 드는가? 여부가 있겠습니까? 부방직 관에서는 외지에서 오는 군관들에게는 방직기를 한 명씩 배정해 주게 되는데 이때 방직의 신분이 관기일 경우엔 방직기라 불렀고 노비일 경우엔 방직비 또는 방비라 하였다. 생각보다 집이 넓구나. 예, 나리. 안으로 드시지요. 군관들은 그 방직기의 집에서 기거하며 숙식을 해결하게 된다. 즉, 방직기는 군관들의 변방 객지 생활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관 차원에서 제도화한 일종의 한시적 첩의 존재였다. 하지만 확보된 방직기의 수가 부족하여 미처 배정해주지 못하는 바람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니 박치문이 회령에서 200리쯤 떨어진 경성으로 근무지를 옮겨갔을 때다. 취문에게 배정할 마땅한 방직기가 없자 경성 병사는 과부가 된 산호비 태양을 강제로 그의 방비로 삼게 하려 했는데 태양이 거부하게 된다. 하여 병사는 그녀의 어머니와 오라비까지 불러 곤장을 때려 결국 명을 듣게 하였다. 한편
박대숙과 박치문 부자에게는 대를 이어 맺게 된 각별한 인연이 있었는데. 월매라 합니다. 그래, 반갑다. 자주 보게 될 것 같구나. 40년 전 아버님께서 복무하셨던 곳에 오게 되다니 감회가 남다르구나. 그러십니까? 혹 아버님의 전함이 어찌 되시는지. 괴짜, 숙자를 쓰신다만 왜 그러느냐? 예? 그럼 그 박계숙 군간 나으리가 아버님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네가 우리 아버님을 안단 말이냐? 알다마다요.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는걸요. 여기 계신 동안 저희 어머님과 각별히 지내셨다고요. 그럼 넌 기생 배종의 딸이 틀림없겠구나. 예, 나리.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단 말인가. 밤에 일부러 시간을 내 달려가 배종을 만나고 왔다. 배종이 가끔 성찬을 준비해 보내줬다. 내가 부방을 마치고 떠날 때 배종과 그의 모가와 작별의 인사를 나눴다. 둘은 살던 곳이 회령과 보을 하진으로 20홀이나 떨어져 있었는데도 이처럼 각별한 사이였고 계숙이 떠날 때까지 지속적인 친분을 유지했던 것이다. 수천리 떨어진 외로운 변방에서 아비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취문에게는 특별한 감회였을 것이다. 힘든 변방 생활이라 병영에서는 크고 작은 연회를 자주 열어 흥을 돋았는데. 자, 오늘은 유난히 흥이 오르는 것 같소. 이 감흥을 그대로 실어 시 한 수씩 지어보면 어떻겠소? 아니, 갑자기 시는 웬시? 내 말이, 우리가 언제부터 시를 즐겼다고? 이런, 운을 맞춰 시를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겐가? 보잘것없는 제주의오나 제가 한 술 퍼보겠습니다. 오, 그래, 자네. 어서 한번 해보게. 문노라 수중대야, 네가 난 지 몇천 년이냐. 고금의 호걸들이 몇 사람이나 지났더냐. 이후에 묻는이 또 있거든. 내 왔더라 일러라. 이날 유일하게 시를 지은 박치문은 부사로부터 크게 칭찬을 듣고 상도 받았다 한다. 이 사또나리 시도 좋지만 뭐니뭐니 해도 노래가 제일 아이 좋습네. 그야 그렇지. 이 그럼 제가 한 곡 좀 뽑아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무신들에겐 시를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연회에서 보통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한데 박계숙과 취문 부자는 시뿐 아니라 노래에도 능했던 모양이다. 잔치에서 노래를 제일 잘 부른 사람으로 선정되어 술 다섯 병을 상으로 받았다. 잔치가 벌어졌다. 첨사와 다른 이들이 있을 때 노래를 불렀는데 명창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럼 군관들은 잔치가 없는 평상시의 여가 시간은 또 어떻게들 보냈을까? 바둑 두는 사람 어디 갔나? 사람 성질하고는 가만히 좀 있어 보시오. 유괴도 통해 주기. 아, 고맙네. 그렇잖아. 바둑은 군관들의 무료함을 달래는 수단이었고 아예 바둑판을 들고 다니는 군관도 있었으며 쌍욕 또한 자주 등장하는 놀이로서 기생들과 어울려 종일 쌍욕놀이를 하기도 했으며 종월 초하루에도 즐겼다 한다. 그런데 이런 놀이만큼 즐거운 일이 또 하나 있었으니. 양이 맞는지 잘 확인해보고 챙겨와야 한다. 걱정 마십시오, 나리. 처음 가는 것도 아닌데시오 뭘. 오냐,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알겠습니다, 나리. 이 노비는 박대숙의 급료를 받으러 가는 길이다. 일기를 보면 노비를 시켜 부령에 있는 청암창에서 급료를 수령했음을 알 수 있다. 나리. 왜 그러느냐?
울산에서 서찰이 왔습니다. 오, 그래. 어서 타오. 박치문은 변방에 있는 1년 동안 총 7차례 집에 편지를 보냈으며 두 차례 답장을 받은 걸로 나와 있다. 울산에서 보낸 날짜가 동짓달 초일의 날이니 여기까지 오는데 석 달도 안 걸렸구나. 그 정도면 빨리 온 편입니다. 그러게 말이다. 나도 답신을 보내야겠으니 어서 집필목을 준비해다오. 예, 나리. 석 달 안에 도착한 게 빨리 온다 했는데 그럼 편지는 누가 배달했을까? 울산 쪽으로 간다고 들었네만. 예, 헌데 한양에 한 달 정도 머물다 갑니다요. 그래도 좋네. 가다가 우리 집에 들러 이 서찰 좀 전해주게. 예, 그럽지요. 고맙네. 잘 좀 부탁감세. 예, 그럼. 이처럼 편지는 주로 울산 근처나 서울로 가는 인편이 있을 때 부탁해 보냈으니 곧바로 울산 가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한 3개월 만에 당도하게 하는 것도 빠른 편인 것이었다. 머나먼 변방에서의 생활은 이렇게 고달프고 외로운 것이었지만 나름대로 누릴 만한 즐거움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견딜 만한 것이었으리라. 사람 사는데 또 험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또 있어야죠. 근데 편지가 세 달 만에 왔는데도 빨리 왔네. 그럼 예를 들어 편지서에 나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그거 받는 순간에 돌아가신 분도 있죠. 그렇죠. 참 그러네요. 예. 그 내용 하면 6개월이 걸리니까요. 왕복. 아, 그렇죠. 복무가 다 끝나겠네요. 1년 가는데. 그렇겠네요. 이 편지 내용도 그렇습니다만은 참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자질구레하다고 할까요?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회룡 부사 이제 상관 인생이죠. 주로 이제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어물 중에 대구를 갖다 네.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대구 그 외에 이제 예, 곡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받았고 담비 가죽이나 쪽제비 꼬리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여기 회룡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헤어질 때 줬던 게 소높이게 그 작은 사슴 가죽이거든요. 그 한 장 쪽제비 꼬리털 뭐 10장 뭐 흰살 뭐 4마리 등등 해서 꽁 이제 5마리 이렇게 해서 쭉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가면서 이제 그 사이에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제 위로의 뜻도 있고요. 헤어지면서 이제 이별을 하니까 가면서 노자로 쓰라고 해서 아마 준 그런 것들이 아마 될 겁니다. 쪽제비 코리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것들 하면서. 자, 그래서 늘 우리 뒤에 보면은 예. 이런 귀한 우리 사료가 될 수 있는 서적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또 뭐 종갓집 이렇게 보면 지방에 틈이는 책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네. 이것도 울산에서 이제 발견이 돼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부부일기 박계숙 박취문 부재 그 기록을 통해 소리가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대단한 책만 역사를 만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 일기로 잘 기록을 하다 보니 이렇게 우리들에게 후손들에게는 아주 또 중요한 자료가 돼서 조선시대를 저희가 또 이렇게 가늠도 해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의 일기가 훗날의 역사가 됩니다. 시간여행 역사 속으로 다음 주에 또 김윤호 박사님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